어 이번에 또 자 다시 한 번 공간 넘어왔어 김현정 슛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골 네. 굉장히 센스 있는 어시스트였고 굉장히 센스 있는 슛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오버는 제주 뺏어냈어요 네. 자 제주 박상 중에서 슛 커피오버 떴습니다 시킨 게 도움을 받고요. 네. 주민규 선수는 사실 좀 힘들었을 텐데 거의 마지막 힘을 짜내서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셀레브레이션이 양궁이네요. 양궁. 아주 좋은 시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강원의 프런킥 헤더. 어드벤버 들어갔습니다. 강원의 만의 골이 극적으로 터집니다. 아 시간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뭘 해볼 수 있는 다시 윤석영 서서히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강원입니다 최준호 패스 블랙 코치에서 어른발 크로스 들어갔습니다 김영빈 야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야 강원의 패스 대단합니다 아니면 날씨 탓인지 이렇게 주시면 페이스 이렇게 하나원 교케리그 1 2021 21라운드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2가 나오면 선생님 이제 40분 거의 다 왔습니다 45분 중앙쪽으로 가브리엘 헤더로 떨어뜨립니다 오! 오! 양보리 골대장! 강현무! 자 넘어가지 않았나요? 자 강현무가 상대를 했습니다 끊습니다 고강균이 반칙으로 끊었고요 자 일단 네. 가브리엘이 돌려놓고 강현무 골키퍼는 흘리면서 입구를 잡으려고 아. 했는데 이게 라인을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거의 뭐... 네. 이적 시험을 통해서 데리고 왔는데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면 글쎄요. 이게 상당히 좀 감독으로서는... 어, 자기가 끊어냈습니다. 가브리엘. 자, 가브리엘 갑니다. 가브리엘. 자, 계속 밀어내면서 고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좋았어요, 백상호 선수. 자, 여기서 이제 수비 킥이 안 좋았는데요. 몸으로 일단 막아내고 여기서 살짝 잘 밀어주면서 고요한에게 완벽한 찬스 그리고 한 번에 마무리 짓고 있는 고요한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앙에서 실수가 나오니까 중앙이 대처하기 어려웠던 상황. 임상혁. 자, 임상혁 선수가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꿨네요. 자, 볼이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요. 살아있습니다. 네, 뻥이 볼이 선언이 되면 걱정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이제 경기 체력이 아직은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골을 따내기 위한 두 선수의 치열한 다툼도 한 차례 있었고요. 네, 그래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나면서 서울이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2개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고요. 라스가 지금 조윤호 앞에 있는다는 건 문전에 강하게 볼을 붙일 확률이 높아요. 코너킥 끼워줬습니다. 헤더! 라스가 쫓아가보는데요. 살려냈어요. 라스 2대1 찬스입니다. 라스와 양동이 함께 나옵니다. 불투에스 한쪽으로 양동혁. 양동혁 중앙에 라스. 라스 하시나 골! 띄워주볼. 라이 연결 현재 골은 되며 라스에게 라스! 골! 중앙에 움직임이 있어요. 중앙에 라스 돌아서고 선수입니다. 라스 슛! 골!